예, 장관님, 이제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이 연내 실현하기로 합의한 것이 우선 종전선언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연내라고 이렇게 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연내 지금 실현됩니까? 일단 연내 실현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연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만약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천명한다면 이것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발전에도 큰 동력을 만들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협상이 잘 돼서 여건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 점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만큼은 꼭 연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